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제주도 어디 지역이 어디 됩니까? 아, 대정읍 영랑리 지역입니다. 전 다 여기 뺑뺑 돌아봐서 전 다 마늘밭인데요. 예. 뺑뺑 돌아서 마늘밭이. 마늘 단지. 예. 우리 그 회장님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 농촌 지도자 회장님직을 하시다는데 여기서 그 뭐 평생 살았습니까? 어땠습니까? 90년도부터 농사를 지었죠. 90년도부터야. 그전에는 다른, 직업을 하시다가, 이제 이쪽이 원래 그건 고향입니까? 예, 고향. 아, 결국엔 뭐 힘드니까 아버님한테 온 거네요? 아니죠. 뭐 자수성 가는 게 아니고 아버님한테 온 거지 뭘 또 뻥을 쳐요. 자주성 간 건데. 저, 여기 올해 그, 저, 4월 오늘 27일인데, 예, 우리 그 회장님 마늘밭에 있는데 지금 마늘 키가 상당히 커요. 약 그 50cm, 약 60cm 뭐 이 그 큰 거는 약 70cm에 가까운 정도 키인데 예, 지금 그 마늘 올해 그 저 파종 시기는 작년에 언제 했습니까 이게? 작년 9월 29일 날. 예, 9월 29일 날. 예. 그러면 그 시기에 우리 이쪽에 다 파종하는 거야? 원래는 9월 초에 전부 합니다. 9월 초에 태풍의 영향에 의해서 비가 많이 와서 파종을 못한 거죠. 좀 늦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작황 상태는 그래 나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수확 시기는 언제 합니까 이게? 한 5월 한 15일에서 20일 사이 중에 수확. 이건 그저 트랙터로 캐는 거 아니면 손으로? 손으로. 네. 아. 손으로 뽑고 손으로 자르고 전부. 아 가위로 자르고 그죠? 인력으로 해갖고 예. 홈이 그 자르는 게 있어요. 아 가위로 안 자르고요? 네. 창녕이는 가위로 자르는데 여기는 가위로 안 잘라. 가위 자르는 종자하는 분들이나 가위 자르기 거의 톱날 예. 톱날 같이 생긴 그 날이 있어요. 예. 그거로 잘라. 아 이거 벨 때 하는 게 아니고 뽑아가지고 그 자른다 그죠? 10일 지난 후에 아 자른다 그죠? 예. 지금 이 밭은 농협의 예. 계약 재배가 된 밭입니다. 예. 그럼 요건 지금 키로당 뭐 며칠 말려가지고 잘라서 예. 가격 예. 얼마에 계약된 겁니까 올해는? 계약 단가는 2,500원에 키로당 2,500 계약했는데 예. 이제 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아 심을 때 일반 뭐 계약할 때만 단가. 예, 계약 일체야 단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확 시기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둔다. 예. 예. 계약 단가하고 실 거래 가격하고 틀립니다. 예, 조금 다르다 그죠? 예. 지금 여기 우리가 그 요 한 단지가 몇 평입니까? 이 회장님 요 1,500평. 1,500평이야. 예. 제주도에는 이 갱개가 전 다 이 돌담으로 돼 있어요. 예,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돌담으로야. 밤에 저거 들여다 옮기면 내 땅이 늘어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 들어 옮기는 사람 없습니까? 없죠. 아, 이거 큰일 나죠. 돌 저거 몇 개 들어 옮기면 땅이 늘어나는데. 그러진 않아요. 지적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돌담이 그 지적도 없나 지적도. 아, 이게 제주도 돌담이 지적도라고요? 네. 지금 그 가을에 심을 때 우리가 여기 그 저 지금 여기 몇 평당 어떻게 비료량이랑 이런 거 어떻게 돼 했습니까? 1,500평에 기준으로 한 태비 400포에 비료 한 50개에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50개에? 1,500평. 예, 추비는 어떻게 들어갔지? 추비는 20개 정도. 그러면 총 그 비료가 70개, 태비가 400개에. 예, 그게 전부 다 그죠? 이게 이제 비료량을 계산하면 생산량에 비료하는데 뭐 그것보다 지금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 밭이 전 작기에 그 땅이 그 뭐 긁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까? 이 마늘만 한 지 거의 20년 됐습니다. 그럼 여름에 놀려요? 예.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다가 또 이제 9월달 되면은 마늘만 하고. 그리고 태양열 소독을 합니다. 아. 쉴 때. 예. 태양열 소독. 아, 그때는 로타리 쳐가지고. 아.
그래서 이게 저 흑색 귀족병 같은 게 없는 거야. 어, 육지부에서 그 우리 그 대만산 이거 저 남도 마늘 재배하면 그 흑색 균익병을 해가지고 마늘이 많이 자빠지는데 여기 그런 게 안 보여요. 그 태양열 소독, 태양열 소독을 하면 잡초도 많이 안 나고, 예, 균액하고 그런 병도 안 걸리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이거를 태양열 소독할 때, 예, 뭘 뿌리냐면 바사미드를 칩니다. 아, 균제를? 예, 균제를 처리해서 피우고 있고. 예. 그 균제 처리를 안 하면은 잡초나 모든 병이 그대로. 예, 그렇다 그죠. 어, 지금 아까 여기 마늘 하나 뽑았는데 지금 여기에 그 마늘이 여기 절간이 예, 느르게 오다가 여기 여기부터 이제 좁아 좁아 좁아졌는데 그다음에 또 느르게 가다가 여기 좁아지고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바꾼 방법이 있었습니까? 절간을 좁힌 게. 좁힌 거는 이거 해양 설탕을 쳐서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설탕. 예. 예, 키를 좀 더 줄이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조금만 더 줄였더라면 생산량이 늘어났을 건데 여기하고 예. 여기하고 두 번 줄였거든요. 두 번. 근데 예, 요 사이 또 늘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정도 연면시비 한 것 같고 여기 가서는 한 번 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요 전체 형태가 같아요, 마늘이. 여기 서 있는 형태가. 근데, 우리 회장님이 요 키를 한 뼘만 줄였더라면, 지금 이게 약 3뼘 정도, 60cm 이상, 70cm까지 가까이 나가는 것 같다, 약 20cm만 줄이면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저, 탄수화물 설탕은 영양도 되고, 키도 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잔량 2시를 한번 본다면 그 수분 32.8%에 2시가 0.50, 온도 22도 5분 이래 되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잔량 2시는 좀 낮아요. 잔량 2시는 그러면 비료량이 조금 더 쓴다면 지금보다 생산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 제주 지역에서는 이게 그 놀골이 별로 없잖아요. 흙골. 흙골이 별로 없고, 이거 몇 폭 있으시면 됩니까? 한두 개? 13개에서 14개. 한 망에요? 네. 이 망은 몇 메다입니까? 이게? 이게 골과 골 사이가 160 났어요. 아, 160. 그러면 비닐이 160 짜리다, 그죠? 비닐은 190. 190이네? 네. 요 포개가야. 네. 양쪽을 포개니까. 예, 예. 두 개를 포개니까. 네. 그래서 비닐이 190에 이게 골, 요짝 골과 이짝 골 사이가 160. 예, 예, 160의 흙골이 한 뭐 25cm나 이래 되고, 그 다음에 다 심겼다, 그죠? 그래서. 앞뒤 간격이 한 15. 15cm에? 14에서 15. 14에서 15, 예. 그리고 옆에 간격은 11. 11cm에. 예. 그럼 이게 이제 심는 방법이 안정화되어 있다, 그죠?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이제 서로 간섭을 받아가 키가 컸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조가 키를 줄였더라면 생산량은 더 늘리죠. 근데 미리 줬어야 되는데 예. 제가 늦게 예예 예예 앞으로는 원래부터는 좀 미리 줘갖고 예 정식하고 예. 일찍부터 설탕을 쓰면 키를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위 면적당 이 키가 커가지고 우짜라 가지고 일어나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키가 커서 자기 스스로 키가 커서 햇볕의 간섭을 받는 거를 설탕을 써서 키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골드그린 골드칼 황금알농법을 써주면 더 좋고요. 제가 개발한 황금알농법. 근데 크게 나쁘진 않아요. 황금알농법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 회장님이 아주 그 잘 키우시는데 부족 부분 키를 줄이면 되겠다. 예. 그리고 이시를 좀 더 가져가야 되겠다. 비료량. 그러면 지금보다 생산량은 최하 20%에서 한 30% 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물론 잘하고 계신데 이게 뭐 육종마늘 이 남도산 그 대만산 육종마늘 이게 뭐 그래 뭐 주먹만큼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저 뽑아놓고 말리면 또 잘 크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착항 상태는 아주 좋은 형태인데
내년 올 가을부터 내년 농사에는 지금보다 비료량도 좀 더 써도 되겠고 연면시비에서 키를 더 줄인다면 그 잎과 잎 사이가 햇볕 간섭을 안 받기 때문에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황금알 농법 또 한 번씩 보시고 저 공부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